아니야, 대접하십니다. 오늘은 하스도 전장을 해볼 겁니다. 전장이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대규모로 꽤 재밌더라고요. 물론 나 이것도 샀고 지금 이제 상점에서 뭐 안 사는 전 지금 점수가 4600점입니다. 최고 점수가 7000점인가 6000 후반대일 겁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라팜을 제일 즐겨합니다. 상대편 유닛 뺏기 제일 재밌어요. 상대편 유닛 뺏기! 그리고 이제 뭐 아카 잠자라 거기다가 이제 뭐 지난 뭐 조합 보면은 뭐 기계덱이라든지 뭐 무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1등 한 것도 많은데 지금 개똥 같은 것만 남았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궁금하실 지금 로딩하는 중간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1등한 조합을 살짝 보여드리면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1등하고 요렇게 1등하고 아주 재밌게 뭐 2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보죠. 일단은 초반에 영웅들이 있는데 뭐 저는 트래커 이런 거 잘 안 켜요. 물론 키워서 했었는데 지금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무지성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 무타노스가 제 생각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용족이 요번에 뭐 좀 버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얘도 쓰면은 나쁘지 않고 정령은 뭐 항상 질리긴 하죠. 나쁘지 않아요. 얘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무타노스로 하겠습니다. 무타노스는 저 지금 이제 그 이게 이제 골드거든요. 이 골드를 소모하지 않고 유닛 하나 먹어서 이제 뭐 유닛을 내가 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닛 하나 사서 이걸 먹으면 내 다른 내 자리에 다른 필드 유닛한테 이 능력치만큼 줘요. 그래서 초반이든 후반이 초중 초반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이제 중후반 이렇게 되면은 엄청 이게 스노우블링 불러가서 좋습니다. 지금 덱 보니까 뭐 가시멧돼지 정령 해적 야수 용족인데 지금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우승을 많이 했던 건 용족하고 멀록하고 악마 기계. 근데 이 중에서 멀록 악마 기계가 다 빠졌네요. 그러면 야수도 나쁘진 않고 아까 봤던 거 야수 1등 있었죠. 해적은 좀 쓰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아무리 써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만약에 멀록이 있었으면 얘가 최강자인데 없으니까 쟤는 개똥이고요. 보통 1턴에는 그냥 이렇게 팔고 다시 팔고 해서 돈 수급대나 아니면은 아까 얘처럼 야수 두 마리 야수 하나 소환하는 뭐 소환류 아니면 이렇게 죽음의 메아리 있는 데 좋은데 뭐 저는 보통 돈 줍습니다. 요번에 패치되고 상당히 이 캐릭터가 상향받았어요. 네, 간접상향. 이게 복수라는 키워드가 생겨가지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내 유닛이 몇 마리 죽으면 효과를 발생하는데 그게 한 턴에 계속 발동돼요. 그래서 얘는 죽자마자 바로 때리니까 2스택을 쌓고 시작하는 거죠. 계속 가시죠. 보통 복수 발동이 3스택이라 도발 이거면 거의 100% 확률로 발린다 보시면 돼요. 얘는 뭐야, 나가지도 않았네. 뭐하는 놈이지? 유닛 싹 다 팔아나 보네. 얘도 좋아요. 제 생각엔 지금 야수덱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초반에는 얘 사고 가장 튼튼한 요호우거 이렇게 유닛 같은 거 소환하고 환생한 애들이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요번에 새로 나온 하스도치인데 이름은 개똥 같은데 진짜 개쎕니다. 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자, 쿠툰이네요. 쿠툰은 용족 가면 개 좋은데 뭐 야수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기계 뭐 야수 뭐 용족이 요번에 버프 받은 게 있는데 얘랑 케미가 개 사깁니다. 그냥 연구 버프로 먹일 수 있어가지고 용족 중에서 보면은 그 버프 1 받으면 아군 용족 체력 2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1등 해봤어. 어디 스샷 있을 텐데. 바로 지금 보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질이 있으시군요. 진짜 더럽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나가고 싶을걸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아군 야수한테 지구의 메아리를 부여한다. 이게 좋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라서 초반에 잘 뜬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용족이 이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노선을 골랐기 때문에 이걸 고르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는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근데 팔 게 없어. 나는 이거를 먹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걸 팔고 그냥 이걸 사든가. 근데 이 무탄옷의 장점은 이 지금 빵빵한 능력치를 딴 애한테 줄 수 있습니다. 제발. 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능력치를 뱉어내고 골드도 얻고. 원래 그냥 하나 팔면 1골드인데 이제 이게 은근히 좋습니다. 얘는 어차피 끝까지 쓸 거니까. 야수대기면은 얘는 거의 끝까지 써요. 개사기라서. 얘 도발 받으면 진짜 개사기입니다. 예전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없었던 그 문나 같은 거.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얘가 먼저 죽어야죠. 찌바르네요. 예! 너 약하네. 얘네 지금 이거 평균 보는 건데 좋은 선택 아닌 것 같죠? 초반 너무 많이 맞으니까. 자 봅시다. 아 좀 아쉽네요. 얘랑 얘 두 개 케미가 진짜 좋거든. 난 이미 노선을 갈아타서 답이 없고요. 바로 지난 다음에 리롤. 이거 좋아요. 연구 버프인데 이게 떴네. 이래서 이렇게 한 거죠. 이러면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으면 유닛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로 다음에 팔면 황금입니다. 아 야수는 사성에도 좋은 게 많은데 다음에 누구랑 싸우는지 보고 만약에 얘랑 싸우게 된다면 얘나 얘 둘 중 한 명 그냥 랩업 안 하고 이제 바로 이거 팔고 유닛 사겠습니다. 만약에 얘나 얘 둘이 아니다 싶으면 랩업하고 영능합시다. 7, 8 안 되네. 안 되는데. 아, 네, 되는구나. 어제 이거 팔면 되는구나. 안 사도 되니까. 지금 이제 야수 키카드가 좀 떠야 되거든요. 삼성에서는 그게 뜰 수가 있어요. 아군 야수가 죽을 때마다 뭐 버프 증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한테 이게 버프 들어가 좀 애매하긴 해요. 얘가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홀리 쉣. 이번에 용이 너무 버프 받아가지고. 오케이. 버프 받았고. 아, 얘 좀 치지. 개못 싸우네. 좋았어. 이렇게 버프가 되거든요. 개사기입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두 개 다 사고 싶다. 아 얘 뭐냐 이거. 얘는 빨리 때려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영능 랩업. 근데 레벨업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야수는 여기서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너무 사고 싶다. 뭘 발동하든 지금 개꿀이거든. 얘도 좋아. 쥐떼도 개사기입니다. 쥐떼도 개사기인데 아 자, 무지성 팝시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얘는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써봤는데 이게 복수 2 발동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다른 아수들이 아니고 야수 하나거든요. 얘가 황금마다도 두 명일 텐데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근데 리브는 무조건 필요하죠 야수덱은. 자 그럼 얘를 먹고요. 아 얘도 같이 해서 갈걸. 아무튼 가면 게임 터질 것 같아요. 일단 쥐떼는 사야 돼요. 쥐떼는 사야 돼. 지금 쥐떼 살려다 만 거예요. 지금 얘나 얘 둘 중 하나만 발동돼도 개사기거든. 둘 중 하나만 룰 하나하나씩 발려도 좋고 뭐가 되든 개사기입니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얘가 이걸 보험 발동이니까 내가 선빵만 안 맞으면 되는데. 아 약한 애네요. 그거 상관없어요. 뭘 쳐도 안 죽어. 오케이 오케이
9번 발등. 대상이죠. 이게 전염시 이게 봐요. 이 봐봐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케미가 좋습니다. 개사기지만.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없네. 이거 사고 넘기고 싶은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거 좋지. 이제 이게 필요하지. 아 이것도 좋은데.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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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세 개. 그래서 이 무한 연구 버프를 좀 매기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샀네. 주방? 이게 키카드인데? 또라이 또 아 미안합니다. 미쳤나 본데 제가. 근데 이건 솔직히 멀리 보면 별로 안 좋아서. 아 근데 얘를 키워놔야 돼요. 나중에 잽당하면 끝나거든. 얘도 키워놓으면 편한데. 일단 넘기고요. 필드 갑자기 똥이 됐네요. 와 이거 이거 씨 용족 이거 사고 싶겠다 이거. 이거는 용족은 있으면 무조건 좋거든 저거. 자. 이제 저는 이걸 괜히 샀어요. 이걸 괜히 샀어. 필요 없거든. 이렇게 갑시다. 이거 필요가 없어. 근데 물론 이제 곧 필요할 거라. 일단 지금 사성에서 나는 아르거스라고 이제 도발 부여하는 걸 사서 얘한테 바르면 게임이 끝납니다. 진짜 게임이 끝나요 그냥. 얘네 둘 바르면 되겠다. 가봅시다. 얘가 떴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면은 함정이 두 개야. 함정 두 개. 내가 선빵. 슈발? 하필 이분을 때리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어 죽었네? 이 죽어야 되는데? 안 돼! 멈춰! 조졌네. 얘 못 싸우는데? 이거 너무 못 싸운다. 와 너무 못 싸운다 진짜. 내가 선빵 쳤으면 이제 게임 끝났거든요. 와 얘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개사기 친단 말이에요. 저게 턴마다 그거는 맘에 안 들어. 씨. 얘가 하나 사고 실수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치 얘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한번 봅시다. 리븐 좋아요. 얘를 버립시다. 아 버리 너무 아까워. 씨. 버려. 씨.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뭘 하든 간에 나쁘지 않아요. 얘만 발동 안 되면. 일단 지금 리븐 두 개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아, 방금 전에 그렇게 세게 안 맞았으면 개꿀인데 일단 맞았으니까.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고. 자 지금 이 투푼이 용족이네요 결국은. 진짜 핸드폰을 딴 게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아 맞다 영상부터 올리.. 아 영상 안 찍었구나. 날렸구나. 자 지금 보시면 저 캐릭터들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보이죠. 지금 내가 필드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조합이 좀 안 떴어. 상위 조합에 대한 건 맞췄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세지도 않거든요. 우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않은데 좋지도 않네. 얘를 좀 쳐주면 좋겠는데. 얘를 치려고. 오 진짜 쳤어. 개꿀 개꿀. 아 이거지. 너 뒤졌어 임마 임마. 어 개사기 진짜. 봤죠 지금. 지금 나랑 똑같은 거 하고 있네 저거. 이미 성공했는데 얘 보셨는데. 쟤 키우면 끝날 것 같은데 게임. 괜찮아요. 일단 이거 먹고 여기서 방법은. 와 얘 야수 6이야 벌써. 이 시키 때문에 안 떴구만. 빠르게 이거 먹고 넘깁시다.
얘는 발동 안 하는데. 얘를 죽이고 발동을 합시다. 죽이고 이걸 계속 발동하는 거지. 보면은 하 얘가 야수 같네. 짜증나게. 용족이 많으면 좋은 게 다들 지금 용족이 개사기거든요. 트럭. 그래서 정령이나 야수가 안 겹치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짜증나는 애가 지금 야수여가지고 제가 야수하면 진짜 골치 아팠거든요. 이 천보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단 봅시다.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지금 보면 상당히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봅시다. 진짜 근데 쟤네들 귀찮게 한다잉. 이거 1등 찍으려고 하는데 1등이 되려나? 물론 1등 서른분 안 읽었지만 1등 하면 좋죠. 누이족 매부족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왕이면 1등 찍으려고 합니다. 와 똥대기네. 오케이. 나 지금 좋아요. 개 좋아요. 우와 우와 개 좋아 개 좋아. 넌 조졌어 임마. 넌 끝이요. 뒤졌죠. 얘 죽여줘 제발. 얘 죽여야 돼. 아 GT형 할 수 있었는데. 얘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바로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씨. 아쉽게도 못 죽였네. 골로 보냈어야 했는데. 계속 압박하시죠. 자 봅시다. 혹시 나쁘지 않고 별로 안 사고 싶긴 한데 나중에 먼저 얘 버려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일바로 죽여야 되는 그런 애고 버립시다. 아 살걸! 이제 늦었어. 아 얘 진짜 좋아요. 얘는 사야 돼. 환생 개좋거든요. 아 뭐 도발도 없니? 아, 누군가를 먹어야 돼 지금. 네가 지금 필수라서 환생을 발라주고 싶단 말이야. 리븐데 얘한테 환생을 얘한테 발라도 좋고 얘도 좋고. 바닥에 좀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 쥐를 지금 버리면은 내가 힘이 푹 빠지거든. 지금 무서운 게 이제 쥐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이제. 버프 매기는 거 하면 개사기여가지고 뭘 하나 버려야 되는데 쥐 버리자. 아씨 너 이렇게 터지면 안 돼요. 그럼 못 써. 이분데요. 아 이거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씨. 일단 봅시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좀 조진 것 같아. 바로 죽지 않을 거야. 야 얘도 버프 사기치기 시작하네. 오 좋아요. 나쁘지 않고. 오 좋아요. 개꿀이야 이거. 오 너무 좋아. 사기친다 이제. 좋아. 개 좋아. 좋아. 좋았어 이겼다. 이게 바로 이 사기치는 겁니다. 개꿀이. 얘 죽으면 또 이제 버프 때문에 지금 소환해서 개쎄지거든. 아 이제 슬슬 얘를 하나 삽시다. 헤어 맞춰야 돼. 헤어 왜 이렇게 안 뜨냐. 떴다. 제발 야수찌 야수 할아버지. 아씨 뜨긴 떴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야수네요. 이거 먹어야 돼 지금. 얘가 지금 개 사기칠 거거든 진짜. 오 떴다. 이거 있으면 이제 게임이 완전 쉬워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얘를 버려야 되죠. 무리해서 돈 쓰지 말고 이만 먹어주자. 나이스. 버프 잘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뭐가 떠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긴다.
만약에 이걸 한다? 그냥 조지는 겁니다. 예, 노답입니다. 노답. 그리고 얘 집 치지 마라. 리븐데어가 죽으면 안 돼. 지금 얘 이번 턴에 내가 죽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 설마 트럭 맞아도 죽지 않겠지. 얘가 지금 한창 셀 때예요. 졸라 셀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잘 뜬 거야 이거. 괜히 이거 지금 어? 야수덱 지금 애매한 야수덱입니다. 막 엄청 개쩔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여기서 버텨야 돼요.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엄청 약하진 않은데 지금 장점이 용족이 많아요. 얘도 뒤졌네. 역시 야수는 키카드를 모으는데 힘이 들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미 키카드가 이거 야수 그 뭐야 그거 늑대 하나만 떠도 개세거든. 아 얘 지금 개사기 치네. 내가 선빵이면 거의 이겼죠? 좋아요. 오 좋아요. 잘 떠졌어. 잘 떠진다. 좋았어. 이거지. 이제 여기서 나는 또 이거 사기치기 시작하죠. 자 얘가 이걸 쳐야 돼. 너는 이걸 쳐야 된다. 아 그거 치면 안되지. 아씨 멍청아. 근데 살았다 씨. 버프력 80%야 씨. 아주 재밌는 짓거리를 했네요. 이것도 같이 사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리롤 한번 하고 대전다.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났습니다. 쥐졌다. 죽여버렸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 사고 필요 없는데 떴다. 이거거든요. 이거 사면 더 좋은데 일단 이거 뜰 확률이 낮아가지고 일단 지금 잘 구성을 해야 돼요. 일단은 얘네 둘한테 걸고 얘한테만 걸어 사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얘한테만 거는 게 좋은데 선빵 문제라서 얘가 솔직히 말하면 얘랑 같이 쓰긴 안 좋은 게 얘랑 이게 발동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선빵을 맞아야 좋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어. 지금은 이거 두 개 하는 게 좋은데 얘가 먼저 죽어도 애매하니까 이렇게 하고 내고 냅시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모르겠다 씨. 내 치가 개똥같이 해놨어. 개똥같아도 찰떡같이 하면 되죠. 아이스 선빵 좋아요. 이름 좋아요. 내가 한 번 더 발동하고 이거 발동할 생각은 없네. 뭐라 이거. 아무튼 지금 개사기죠. 사기치기 시작하죠. 얘 개빡칠 거야. 어 나도 뗀대 이러면서. 하지만 넌 지읒밥이었다. 지읒밥이다. 진짜 그치. 뭐야 이게. 이게 은근 이제 그냥 온리팬들 보다 저게 사기라. 이 영상 제대로 나왔겠다. 물론 얘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야수 이거 사야 되고요. 이거 필수캐. 그리고 얘는 이제 먹을 겁니다. 레벨업이 낫거든 지금 상황에서. 괜히 레벨업 늦어지면 그것도 문제라서. 아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솔직히 나는 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얘가 복수 2한 다음에 발동인데 지금 얘 때문에 솔직히 이거 안 하는 게 낫거든. 솔직히 이것도 너무 많아 지금 핸드가. 내 생각에는 이걸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걸 이거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금 이거 파면 힘이 쫙 빠질 거라서. 오케이 좋아요. 이건 개꿀이지. 자 용조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얘가 좋아요. 야수를 소환하니까 거북이를. 얘도 좋고 원래 가장 베스트는 얘를 앞에 두고 뒤지게 한 다음에 이제 발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치고 하면 좋죠. 어제 이거 도발 나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베스트 것 같아. 잽이 나와도 어차피 이 둘 중 하나 때릴 거고
조심하세요. 용족이 개사기긴 하죠. 자, 이거 좋아요. 자, 도발 소환하면서 한 대 더 때리고. 넌 지졌어 임마. 응차 응차. 아, 이게 잘못 긁었네. 괜찮아요. 이거는 사실 100% 이겠죠? 얘가 죽어야 되는 줄 일이 없겠네. 이 정도면 이제 얘를 이길 수 있죠. 히드라가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얘를 빨리 황글 만들어야 돼. 얘가 키카드예요, 지금. 아, 이거 좋고. 이것도 좋아. 안 좋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 이게 황금 되면 능력 그 뭐야 스탯이 두 배이거든 두 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아까 이거 발린 되살리는 뱀, 되살리는 뱀이나 되살리는 뱀 혹은 이제 이거 되살리는 뱀 몇 다 바르면 되죠. 되살리는 뱀. 솔직히 이거를 지금 팔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 히드라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일단은 버텨보고. 아, 솔직히 이제 슬슬 이거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죽은 다음에 여기에 다 발리면 개 좋거든. 아까 봤죠? 능력치 나중에 14개 되는 거. 진짜 황금 리본이 빨리 떠야 돼. 얘는 리본도 안 쓸 텐데 리본 이렇게 안 뜨냐? 얘가 황금 되고 얘 황금 되면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죠. 그리고 이제 환생이 계속 나오면 돼. 환생. 네. 얘가 은근 개사기거든. 이게 리븐 있을 때 한정인 거야. 그리고 얘 있을 때. 자, 일단 지읒밥이죠. 아,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길 거야. 오히려 좋아. 버프. 이건 어쩔 수 없죠. 야, 이거 잘 쳐야 된다. 이거. 아, 씨, 잘 못 쳤는데. 괜찮아, 이겼어. 백보름 마. 이게 지금 잘 안 터진 건데 이런 거. 아, 이게 초반에 얘가 먼저 때려야 돼. 되게 힘들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지. 떴다. 넌 뒤졌어 임마 이제. 어? 그냥 막 그냥 여기죠 막 그냥. 아, 여기서 필드가 떴어야지. 아, 떴다. 이게 황금 된다고? 나쁘지 않지? 어째 한 마리만 쓸 건데. 일단은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무서우니까 얘를 먹어주고요. 아, 씨, 이거 먹고 싶다. 얘를 팔 순 없어요. 응. 굳이 황금 만들어야 돼? 잽스라고 하고 넘깁시다. 난 지금 중요한 게 얘가 떠야 돼. 지금 약해. 일단은 얘가 이제 환생이니까 개 좋거든. 솔직히 히드라도 히드라에 걸리면 좋은데 넘깁시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죠. 분명히 쟤는 이제 개사기를 칠 겁니다. 막 체력 막 300 이러고 막 이럴 거야. 이기려면 나도 극강 무도해져야 됩니다. 이거 영상강 이미 충분하네. 원래는 이거 두 개 빼고 그냥 야수덱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재밌어. 솔직히 여기서 G만 빼도 돼. 그렇게 안 세네. 뒤졌어 인마넌. 아싸, 먼저 터졌다. 아, 저게 하나밖에 안 말렸네. 아니야, 발린 게 중요해. 와. 미안해. 게임이 무사 게임 됐죠. 19점에 얘는 뒤졌죠. 얘는 이제 얘네 싹 죽일 때까지 버팁니다. 아, 얘가 이거 잡는. 아, 됐어. 이거 이겼습니다.
게임이 무상 게임이 개들입니다. 따봉도 안 돼. 보셨습니까? 솔직히 루타노스가 초반에 좀 버텨주고 아까 얘기했던 이 리븐이 좀 잘 빨리 떠서 재밌는 덱을 해봤네요. 일반적인 야수덱보다는 좀 더 철저한 덱이죠. 키카드도 많이 필요하고 환생이 또 기가 막히게 떠서 손쉽게 1등 했습니다. 네. 영상 각파로 됐네요. 개굴 닌자 덱인가 이거? 야수 키카드는 여기 다 있는 거야 지금. 솔직히 얘가 좀 함정이거든? 근데 아까도 봤지만 얘 덕분에 좋아요. 리븐이 이거를 왕창 발리고 이것도 바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얘 황금만 뜨면은 그냥 최종 덱입니다. 여기선 얘도 황금 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개사기인 거죠. 이거 아까 거북이 이거 소환 두 개 한 다음에 얘가 이거 해가지고 버프 쫙 받으니까 미친듯이 그냥 이거 펌핑되고 그냥 난리 났죠.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수덱 해보세요. 예, 무타노스 아니어도 키카드만 잘 뜨면 재밌습니다. 물론 어떤 덱이든 키카드만 뜨면은 뭐 좋겠지만 예. 순방하기도 나쁘진 않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